우리나라 옛 이야기. 동선 아가씨가 준 꽃씨. 옛날 산골에 수동이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수동아, 네 새어머니다. 오늘부터 친어머니같이 잘 모셔야 한다. 예, 아버지. 정성껏 모시겠어요. 하지만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수동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 사! 새벽 딱이 울었는데 웬 늦잠이야? 꾀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지 못해? 새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수동이를 구박했답니다. 그래도 착한 수동이는 새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산과 들은 눈 속에 파묻혔어요. 수동아, 오늘은 산에 가서 마른 나무를 한 짐 해오너라.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서 마른 나무를 해오나요? 이놈아, 어른이 하라면 할 일이지 웬 말대꾸야. 새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수동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수동이는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얀 산은 커다란 눈덩이 같았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마른 나무는커녕 가랑잎 한 장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수동이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동이는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자루가 부러졌어요. 큰일 났네. 도끼가 어디로 날아갔을까? 여기저기 눈을 헤쳐보았지만 도끼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수동이는 울고 싶었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무엇으로 나무를 하지? 수동이는 다시 한번 나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 빈 항아리가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내 도끼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 수동이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네. 수동이는 머리를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자 갑자기 수동이의 몸이 나비처럼 가벼워지면서 항아리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수동이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연처럼 항아리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캄캄하던 항아리 속이 점점 밝아지고 넓어지더니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수동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항아리 속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니! 산이랑 들, 강도 있네! 하늘에는 해도 있고 흰 구름도 떠가고! 산에는 이름 모를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들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있었어요. 맑은 바람, 고운 새들의 노랫소리. 수동이는 어느 꽃동산에 사뿐히 내렸습니다. 수동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꽃이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 작은 옹달샘이 하나 보였습니다.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가 옥바가지로 물을 떠서 금빛 물덩이에 담고 있었어요.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어머나, 도련님은 누구세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러 온 사람이랍니다. 아가씨는 수동이에게 맑고 향긋한 샘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딘지요? 신선들이 사는 마을이랍니다. 그때 백발 신선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느 것이 내 도끼인고? 그것들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직한 아이로구나. 내 도끼를 찾아줄 테니 우리 집에서 쉬어가거라. 신선의 집은 꽃동산 남쪽에 있었어요. 날아갈 듯 지어놓은 푸른 기와집은 그림 같았답니다. 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는 무지개 같은 구름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봉선아, 떡과 과일을 내오너라. 옹달샘에서 만났던 아가씨가 수동이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어요.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와 함께 노느라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동이는 조금씩 부모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무하러 간다고 나와서 돌아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실 거야.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인간 세상엔 며칠이나 눈이 내려서 땔감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추위에 고생하실 거예요. 봉선 아가씨는 몹시 슬퍼했어요. 수동이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수동아,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년과 같으니라. 네가 여기서 사흘을 지냈으니 그곳은 30년이 지났겠구나. 수동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보면 알게야. 자, 네 도끼는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니 가지고 가거라. 고맙습니다, 신선 할아버지. 수동이는 인사를 하고 신선의 집을 나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봉선 아가씨가 따라 나오며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와 헤어지기 싫었답니다. 아가씨, 같이 인간 세상으로 나갈 순 없나요? 저는 인간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답니다. 제가 보고 싶거든. 봉선 아가씨는 수동이에게 빨간 주머니를 하나 주었어요. 수동이는 주머니를 잘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동이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집은 텅 빈 채 다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신선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동안 30년이 지난 거야. 수동이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때 봉선 아가씨가 준 빨간 주머니가 생각났어요. 얼른 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빨간 주머니 속에는 이름 모를 꽃씨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동이는 울타리 밑에 정성껏 그 꽃씨를 뿌렸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봉선 아가씨의 모습을 꼭 닮았어.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를 그리면서 꽃 이름을 봉선화라고 지었답니다. 아가씨들의 손톱을 빨갛게 물들이는 이 꽃의 이름이 왜 봉선화인지 이제 알겠죠?